반갑습니다. 광역 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수 감정원 앵두금 승부수석 대표 박현철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네, 요건 아니고 요거는 네, 일반적인 자돌. 네. 요거는 요거는 좀 지고 있는 건데요. 좀 아쉽지만 네, 원소스예요. 원소스인데 요렇게 딱 이빨처럼 요렇게 돼 있고 이게 입이네요. 입인데 위아래로 이렇게 됐든지 이리 됐든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쉽지만 찌고 있으니까 네, 경도는 조금 올라오지만 아직은 다이아로 좀 더 찌워야 돼요. 네, 좀 더 쪄야 돼. 아직은 다이아라고 할 수가 없겠네. 이제 다이아 직전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원소스. 야, 이게 원소스 있다는 건 다이아가 있다는 뜻이죠. 원소스. 오, 이제 얘 봐라. 호호호. 오, 이거. 이거 이따가 이건 아니에요. 자, 아닌 것부터 먼저. 네, 아닌 것부터. 네, 이것도 아니에요. 아, 아쉽지만 이거 뼈예요. 이빨 이렇게 이빨인데 와, 이런 이빨이 있다는 것 자체 대단한 거예요. 이빨이 지금 이 이빨이 다이아몬드. 이 경도 높게 나오지만은 예, 아닙니다. 이빨. 자, 그 다음에 오, 이거 야, 이거 뭐 질이 엄청 좋은데. 아쉽게 좀 더 끌키네요. 아니네요. 자, 이제 원소스인데 예, 아닙니다. 예, 다이아로 데려가 있는 원소스. 어, 이거 조금 있다가 이건 아니에요. 자, 아닌 것부터 먼저 빨리빨리 하고 나중에 이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이런 거는 아니겠죠. 이런 돌은 그냥 일반적인 이제 화산 활동에 의해서 굳히는 돌들이에요. 어, 이거 쪘네. 오, 공룡 머리통인데. 오, 이거 봐라. 공룡 머리 블루 다이아. 오, 이빨까지 있고 입 있고. 오, 이거 공룡 다이아. 야, 생김새가. 자, 이거는 블루 다이아 계열인데 다크 블루. 자, 요쪽이 이렇게 되는 거네. 요렇게 눈탱이 입 맞네요. 콧구멍 여기 눈.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확인 들어가 볼게요. 다이아 같은데. 아, 근데 약간 쪘는데. 자, 찌긴 쪘는데. 어, 자, 네, 좋습니다. 아주 요 좋은데. 맞는 것 같은데. 어, 맞는 것 같은디 하는데. 자, 어, 맞긴 맞는데 물려 있네. 아, 이거 다이아와 다이아 싸우. 다이아 다이아몬드 아니면 다이아 싸운데. 아이고, 이것도 물고 있네요. 아쉽지만 그래, 경도가 조금 여기는 맞지만 여기는 맞는데 여기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올라가요. 보세요. 신기하죠. 다이아 싸우네요. 아쉽게 꽉꽉 눌러줘도 이렇게 꾹 힘을 줘도 안 올라가요. 에이 참네. 이거 뭐 역 갖췄는데. 아, 안까지 봐도 예, 맞네. 이건 다이아몬드가 아니네. 안에 보니까 전형적인 다이아 갖고 있는 특징보다 오기염 갖고 있는 특징이 많네. 야, 이게 한끗 차이인데 이렇다니까요. 와우. 블루 다이아몬드 질이 좋았을 텐데 아예 좀 아니에요. 덜 쪘어. 그게 있다는 건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 이거 조금 있다가 지금 세 개 확보했어요. 어? 이거는 야, 이것도 좀 있다가 지금 충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지금은 와우, 이거? 응? 오호, 야, 이거 왜지? 와, 아니, 믿기 힘들다, 야. 이건 또 다이아인데? 다이아몬드가 1이 많단 말입니까? 1이 너무 곤란한데? 그죠? 다이아가 아니네요. 차돌이네요. 이것도 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다이아인데 이 밑에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평균 점수로 봤을 때는 다이아라고 할 수가 없음. 그러나 일부 조금 잘라서 쓸 수 있는데 색깔이 그리 좋지가 않아요. 요거는 보세요. 우유빛깔 나는 다이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돌 같은 다이아, 러브 다이아라고 보시면 돼요. 러브 다이아입니다. 러브 다이아니까. 자, 요것도 나왔는데 이거는 보시면 이게 이렇게 나왔. 딴데죠. 예, 이게 딴데 같아요. 내가 봐도 딴데 같아요. 예, 이건 딴데예요. 그러나
이거 지금 다이아를 갖고 있는 이 로프 다이아인데, 다이아를 갖고 있어요. 이거 갖고 있네. 일반 차들이 아니에요. 이건 다이아 같은데, 자, 다이아입니다. 다이아에 다이아, 자, 다이아가 맞아요. 다이아가, 요거는 이제 다이아가 맞아요. 근데 색깔이, 아이고, 이 배터리가 다 내렸군요. 요거는 이제 배터리 다이아 생각. 이건 다이아가 맞아요. 확실히 다이아가 맞습니다. 이거는 종류로 따져보면, 질은 좀 떨어져요. 우유 색깔 다이아 그거예요. 682캐럿. 예, 우유빛. 이거는 89, 89, 90인데, 외모가 조금 받쳐주네요. 여기가 공룡 머릿속이 탁 이래가지고 보셔줍니다. 이렇게 탁 해가지고, 야, 이빨 같진 않고 머리통 같네. 아니면 손톱이나 발톱이거나 이렇게 포스가 있네. 요거는 90치 해드릴게요. 90치. 90치가 낫겠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요거는 모찌 같은, 아이고, 이것도 찌고 있었네요. 아니에요. 아쉽게 다이아가 아니에요. No. 한번더 줘보세요. 잠깐만. 한번더 확인. 아니에요. 야야야야. 많이 찌고 있네. 근데 다이아가 아니네요. 탈락. 이것도 탈락. 야도 비누 같은 다이아인지 아니면 탈락. 왠지 느낌이 탈락 같아요. 예, 탈락이네요. 탈락, 삑. 탈락, 이거는 안 올라갑니다. 예, 이것도 탈락. 자, 이거는 아니고, 돌멩이에요. 자, 이거. 핑크가 이쁘네. 이쁘게 쪘다. 이 부분은 지금 다이아예요. 딱 봐도 다이아. 이 부분은 다이아. 은갈치색이 높고 다이아인데. 자, 이 부분은 지금 쪘어요. 이건 100% 다이아예요. 이렇게 하면 다이아. 예, 다이아 맞죠? 자, 그래서 여기는 다이아가 올라갈 겁니다. 보세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주르륵 주르륵 2단계까지 올라가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도 맞느냐. 자, 그 다음에. 아, 이게 안 올라가네. 요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 부분 아니고, 요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만 다이아예요. 아, 이거 참 재밌는 녀석이네. 이거는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아예 잘못됐다. 이 착각. 467캐럿. 다시. 보자. 459캐럿. 아, 다시. 네, 459캐럿. 91G. 91G예요. 요거는 색깔이 이쁜 핑크인데 91G예요. 오, 이거 이쁘다. 색깔이 이쁘게 나오겠네. 아, 이거 이쁘게 나오겠는데. 야, 이쁘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핑크 해놓으면 이쁘겠는데. 이 부분 커팅 좀 해도 될까요? 이거 보류. 이건 잠깐 보류. 자, 이거. 아니고요. 이거는, 야, 얘도 찌고 있네요. 찌고 있는데, 자, 보시면. 진짜 아깝네. 오, 이거 소름, 무섭다. 야, 얘들 봐. 진짜, 어우, 난 지금 소름 끼쳐요. 야, 진짜, 이거. 여기는 맞는데 여기는 아니고 아이 진짜 아깝네 아이 내가 아깝다 아이 아쉬워 이거 지금 한 3천 4천 캐럿 되는 건데 아유 진짜 아깝다 이건 진짜 어디 좀 키우세요 아시겠죠? 오늘 그거 중에 다이아 사우나 있는 거 있잖아요. 한쪽에 그냥 묻어가. 네, 어디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뭐, 새벽에 가서 파든지 뭐, 이래. 아이고, 내가 이런 거다 가르쳐 줍니다. 예, 과장님, 저 노출되면 안 됩니다.
목소리도 예 꾸겨만 갖다가 하십시오. 지금 아이고 사장님 눈물 날 사강이 또 있네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네. 이건 100% 이게 받은 사람 아니면 이렇게까지 안 나와요. 사정이 있네 다. 뭔가 착한 동기로 찾으셨는데 이거는 하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이런 알 수 없네. 단순 시기와 우연은 아니에요. 이건 시기와 우연이라기보다 정말 뭔가 기도의 응답 같은 느낌. 지금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이아를 찾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저부터 그랬고 다들 간절함이 있어. 맞긴 맞는데 얘 다이아가 맞긴 맞는데 좀 탁해요. 얘는 다이아는 들어왔어요. 모친데 탁해. 이게 안 들어가지는데 그런데 커팅을 하면 좀 이쁘긴 한데 그래도 너무 허연색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되겠습니다. 얘는 다이아라고 승인 못해준 것 같아요. 아깝이 이것도 진짜 아깝이에요. 얘는 다이아가 안 돼요. 아까 그거는 다이아가 돼도 야는 지금 부패했었어. 이거는 삭기 시작한 거라 노출돼서 미생물에 의해서 지금 부패가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아까 요거는 이빨이네요. 요 진짜 이빨이다. 이빨 이거 보세요. 이빨 완전 뭐지 저 그 어떤 이빨 학생인데 상어 이빨 같은 느낌 메갈로톤 같은 그런 거에 이건 다이아가 아니에요. 옥으로 바뀌게 돼. 이건 옥으로 돼서 이빨이 옥으로 바뀌었고, 자, 이제부터, 아, 요거 놔두고, 자, 이제부터 내 얘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두근두근두근두근. 아이, 참네. 아이, 참네. 네. 아, 아쉽다. 에이, 아쉽네. 아쉽다. 아이, 이거 진짜 아쉽네. 이거는 거의 다 왔는데, 아이, 이게, 이봐요. 안 들어가냐? 자. 이게. 야,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평균점 보면 다이아가 아니에요. 이건 다이아 싸우. 하, 진짜 아까운. 진짜 한 컷 차이인데. 이게 완전 밀도도, 이거 딱 다이아라였으면 대박이었는데. 완전 대박이 눈앞에 있었는데. 이거 눈곱이나 있네. 요렇게 탁 살짝 눈이 형태가 있네. 요렇게 살짝. 눈의 형태 이렇게 탁 이런 녀석인데 와 눈이 살짝 이렇게 눈 모양이 살짝 있는 녀석인 맞거든. 눈 맞네. 이렇게 아 이쁜 녀석인데 옐로 쪽인데 아 너무 아깝다 야 이게 야 다 쪘는데 완전 그 이게 와 아 진짜 손을 만져봐도 아깝다. 손에서 살짝 끝은 들어왔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와 요 올라갈 거예요. 여기는 들어 올라갈 거예요. 보세요. 이건 올라가요. 근데 이 부분은 안 올라갈 거예요. 이런 부분은 보세요. 안 올라가죠. 그리고 이 부분도 안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안 올라가죠. 여기도 안 올라갈 거예요. 아까 이 부분은 들어가요. 여기는 들어갔거든요. 그럼 여기는 올라갈 거예요. 여기는 올라가요. 분명히 올라가요. 그렇죠. 이게 딱딱 거고 요 가이드라인엔 또 붙였어요. 여기도 들어갈 거예요. 삑 올라갈 거예요. 예. 네. 참네. 평균 점수가 50이 안 돼. 다이아 싸워 다. 제가 생각 너무 아까워. 탈락. 자, 이거는, 아, 이거는 조금 투명도 떨어지지만. 응? 오. 자, 아, 조금 전과하고는 또 질이 또 다릅니다. 예. 이건 다이아인데. 자, 이건 확실히 다이아입니다. 100% 다이아입니다. 이건. 와, 축하드립니다. 자, 요거는 올라갑니다. 무조건. 사방팜을 다 올라갈 거예요. 자, 네,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오? 오? 그렇지. 안 올라갈 리가 없는데? 그렇지. 자, 이거 배터리가 다 됐지만 한번 올려보자. 아, 이건 배터리 다 됐으면 죽으라. 얘는 죽었다. 이건 안 되겠어요. 자, 이제 봅시다. 어이구. 자, 다이아 맞네요. 자, 이제 쪘긴 쪘습니다. 조금 덜 쪘어요. 근데 이건 못지예요. 축하드립니다. 꽃감 하나 나왔어요. 아주 이쁜 꽃감인데 색깔 자기만의 고유 영역이 있어요. 꽃감 하나 나왔어요. 어이, 좋았네요. 자, 꽃감. 이거는 91G 정도 되겠습니다. 580캐럿. 축하드립니다.
91지 580캐럿. 아, 91지가 아닌데 92지 해야 되지. 아까 그 차이가 나야지. 92지 곶감. 92지. 92지인데 조금 더 쪘으면 93지로 갔을 텐데. 92지예요. 수정합니다. 에? 자, 요것도 다이아 같은데. 자, 봅시다. 자. 오. 자, 나가네요. 자, 다이아 같아 보이네요. 자, 다이아입니다. 얘도. 다이아인데 잠깐만. 자, 여기는 맞는데 여기도 맞는데 여기가 좀 약하네. 자, 그러면 몇 퍼센트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몇 퍼센트인지. 자, 그러면 네. 좋습니다. 아, 천천히 올라가지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네, 이 정도면 아, 평균값은 올라가네요. 맞네. 축하드립니다. 얘도 다이아예요. 자, 다이아입니다. 확실히 다이아고. 와, 질이 좀 멋지다. 이거 두 번째 꽃감. 꽃감 하나 더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투명도. 와, 우후, very good. 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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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올이 없는 멋지고. 아, 이게 하나 나간 건 어쩔 수 없고. 바깥에 나가서. 이야, 골고루. 골고루 균형 잡혀 있고, 이야, 이거 지금 비누 같은 다이아예요. 오, 질이 상당히 좋아요. 이거는 94지. 이야, 축하드립니다. 오, 이건 진짜 아주 귀한 건데. 자, 요런 거는 아주 귀한 다이아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돌멩이 같죠? 보세요. 돌멩이가 아니에요. 자, 옷같이 이렇게 쏙 들어가집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싹 다. 그림 들어가지고요. 원본은 더 이쁩니다. 지금 보니 요 이게 안 받쳐줘요. 색깔이 엄청 이뻐요. 예. 아주 축하드리고 모찌 또는 모찌 또는 지금 현재 835캐럿에 94지. 예.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지금까지 등급 중에 제일 좋아요. 요거는 하나만 가지고 밀도도 완벽하고요. 아, 이거는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예. 사장님 팔자를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죄송.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두구두구두구두구. 제가 이걸 왜 마지막에 지금 잡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아, 뭐 있습니까? 네,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내가 자, 기록을 깰지 그거로 만족할지. 자, 여러분. 참 내 웃음이 나서. 아. 거꾸로 가겠습니다, 지금. 자, 아, 아이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아, 이거 약간 올라가요? 오, 안 올라간다, 이거. 오. 이거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거는, 야, 이거. 아이고, 이거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힘들게 올라가는데. 하하이, 여기는 좀 더. 아, 이게 아니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안 올라갔어요. 야, 이 부분은 아니에요. 에잉, 영영영이 아닌데. 야, 여기서 거의 나죠? 아, 이제 거의 점점 평균값이 떨어지고 있어. 아, 평균값이 아니네. 예, 평균값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은 있는데, 아까 내가 만져 있어요, 여기는. 이건 다이아, 이건 올라가요, 여기 100%. 보세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100% 이건 올라가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는 맞아요. 자, 여기는 다이아가 확실히 될 거예요. 보세요. 없어져요. 근데 이제 여기 부분. 이 부분, 여기는 딱 파헤치죠. 확실히 얘랑 다르죠. 여기는 파헤치는데, 여기는 파헤치는데, 여기는 안 파헤진다. 싹 하면 없어져요. 이렇게 싹 보세요. 없어지죠. 이 미묘함을, 와, 동시에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이아 사운이에요. 다이아몬드와 이걸 갖고 가 있는 일체형인데, 뭐 자르면 그래도 한 100캐럿 나오겠네요. 다이아가 100캐럿 나오겠네요. 축하드리고, 얘는 지금 이 부분은 한 반태기는 다이아입니다. 요거는 에러 날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를 가지고 감별을 해야 되겠어요. 이건 자, 이건 한 2,000, 3,000 캐럿 나오겠는데, 자 봅시다. 588g 곱하기 5를 하면 525니까 25, 286 얼마요? 계산 때려 보면 588 곱하기 5. 아니, 손 산수가 안 돼 갖고 이거는 588g 적으세요. 일단 588g. 등급을 따지 보면. 등급을 따져보면 90, 91G 정도. 와, 핑크에 색깔이 약간 보랏빛 핑크.
그러니까 퍼플 핑크예요. 퍼플 핑크인데 와 퍼플 핑크 모찌가 있는 다이아인데 반씩 섞여 있어요. 와 이건 귀한 거예요. 또 학술적 가치가 높은 다이아입니다. 다이아 전체는 다이아 사운드인데 자 다이아 사운드인데 학술적 가치가 높은 다이아몬드예요. 자 요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탁 해가지고 와 이런 것도 다 있네. 588g. 야, 이거 웃기네요. 588g. 근데 희한하게 588g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머리통. 제가 이때까지 588g 몇 개를 발견해서 588g. 그러니까 뭔가 머리통이나 뼈나 아무튼 그런 공룡의 어떤 특정한 공룡의 개체수에 맞는 건데 이 색깔은 이 색깔은 처음 봐요. 이 색깔은 아주 질이 좋은 뼈하고 스키암하고 골고루 섞여서 잘 쳤어요. 다이아로 너무 아우 너무 좋아요. 이거는 멋지. 이건 축하드려요. 이거는 다이아사우와 다이아가 같이 공존하는 것. 이거는 다이아몬드라고 할지 다이아사우라고 할지는 조금 캐션마크. 알겠죠? 반은 다이아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딱 자르면 요만큼 한 1000캐럿은 다이아고 나머지는 다이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 됐죠? 한 1000캐럿까지 안 가고 한 600캐럿에서 800캐럿 정도는 다이아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학술적으로. 네, 눈두덩이 있고, 요렇게, 이입하고 요렇게 됐겠네. 아,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장님 보고를 많이 받으셨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 조금 해도 되겠지만 아마 축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아마 조금 우시는 것 같은데 가슴 감정조절 잘 하시고 이제 오늘 굿밤 되세요. 네. 자, 오늘도 정말 제가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보지만 다이아 필터를 갖고 있는 거는 순수할 때 정말 갈급할 때, 간절할 때, 그런 분한테 어떤 게 보이는 것 같아요. 희한합니다. 자, 이상, 광협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의 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부수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